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 젊은이들이 옛날에 60세 이후에나 화병에 걸리는데 젊은이들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네, 그 수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대요. 참 이거 참. 그 요즘은 이제 화병이라기보다 요즘 신식말로 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황이란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포 조절 장애라는 뜻이에요.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 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좀 무섭더라도 이렇게 좀 내가 퇴원해지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게 그냥 확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그냥 이 조절이 안 돼서 우와 이런 현상. 그 공황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있는 병이 분노 조절 장애. 네. 화가 탁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조절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주먹이 날아가든지 그냥 뭐를 들고 던져서 깨버리든지 이런 분노 조절 장애. 막이 우울증도 일종의 조절 장애예요. 부정적인 두려움,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게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몰려온다 그래. 몰려와서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막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버려요?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혔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하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뇌파가 확 바뀌어 버린 거야. 알파파가 베타파나 감마파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뇌파를 보면 이 뇌파란 게참 수상해요. 뇌파 보면 이맨 밑에 델타파라는 파가 수면파입니다. 그래서 뇌 저 델타파가 흐르면 안잘 수가 없어.
나는 뭐예요? 앉아야 돼, 지금. 지금 어떻게 해? 공부를 어떻게 해? 해야 돼. 예. 이거 지금 공부, 밤새워서 공부하면 큰일 나. 절대 자면 안 돼. 그래도 델타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잠이 와서 걸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예. 카페인 음료를 막. 굉장히 독한 카페인 음료. 요즘 그 피로 회복제 그래가지고 그 들여다 보면 내용물이 카페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먹고 뇌를 어떻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뇌파가 델타파가 되면 내가 잠에 쏟아지는.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잠에 사로잡히는 거야. 자기 싫어도. 자, 또. 자,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 자, 몇 시까지 저기 도착해야 된다. 내 뇌파가 델타파로 바뀌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안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자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상태, 우리 인간은 나의 상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린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우리의 몸 상태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 들어와. 그때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머, 나 좀 봐. 그렇죠? 그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탁 떠올라. 어머, 나 좀 봐. 내가 하는 생각 좀 보라 이거야. 이게 너무 엉뚱한 생각이고 너무 뭐예요? 무시무시한 생각이고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생각이 쑥 들어왔어. 그 자기도 어때? 깜짝이야. 어머. 이렇게 돼. 자. 그 반대로 나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나는 자고 싶은데 자꾸 뭐예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부정적인 걱정, 근심들이 자꾸 몰려와서 나를 사로잡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우리가 수면을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뉴스타트의 그 여덟 가지 기본 요건에 휴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휴식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수면이거든. 그래서 그 수면을 취하는 동안이 가장 생명이 유전자를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면보다 좀 더 나은 생명이 유전자를 좀 더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때는 언제게? 그때는 우리가 그 진선미 진리를 깨닫고 감사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가끔 가다 어떻게 황홀해져요 안 해져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뭐
그때는 라디오도 하나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송에 이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생전 처음으로 막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는데 막 춤이 저절로 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다뉴브, 요즘 다뉴브 강이형. 그래서 자자자잔잔잔잔잔자자자잔잔잔잔잔잔잔잔잔 이걸 처음 듣는데 막 너무 황홀한 거예요. 자자자자잔 와 그러면서 짠 와 그러면서 막 뇌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쫙 바뀌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음악인가 이게 나중에 아나운서가 이 공명을 얘기할 때 이게 안 놓치려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클래식 음악에 딱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막 황홀해지던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어디예요? 예술 예술이 전나 이게 봤다 와, 야 그래가지고 그때 예술전당에 조수미 왔을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그 좋은 자리는 되게 비싸더라고. 뭐 25만 원 뭐 그래서 한데 7만 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 그래서 7만 원짜리 표로 샀지요. 샀는데 가보니까 자, 2층 제일 꼭대기 제일 뒷줄이야. 조수미가 볼랑 말랑. 조수미 얼마나 노래 잘해요. 하여튼 황홀해져요, 안 해져요. 이야. 그럴 때는 뇌파가 쫙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그 영적 에너지가 뇌에 흐르고 있는 뭐요 전기적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앙코 하는 거죠. 이제 그 앙코 할 때 그 황홀감. 여러분 그 진짜 앙코 와. 이건 너무너무 좋다 할 때 그 황홀감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너무너무 황홀해. 앵커! 할 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엔돌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엔돌핀은 그저 기쁘다. 즐겁다. 흔히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 그거보다 이제 막, 우리가 이 막 흥분할 정도로 황홀한 것은, 그거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팍 켜지면, 이제 도파민 생산 유전자가 켜지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껴야만 돼요. 그래서 도파민,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슛 골잉 와! 대한민국! 그때 참 월드컵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막 도파민에
도가니에 빠졌던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서울시청 광장 막 그 붉은 악마들 막 도파민에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유전자들이 팍 켜지면 우리는 막 행복에 겨워. 행복에 사로잡혔다 그러진 않아. 그렇죠. 사로잡힌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왜 부정적으로 표현해?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요? 분노에,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조절이 안 된다. 사로잡혔을 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로잡는 것은 뭐가 사로잡아요? 에이, 다 알잖아요. 이제 술술 나와야지 답이. 그게 악령들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최고의 진리예요. 현대 의학의 진리는 영적 차원까지 가기를 싫어해.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차원을 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는 불면증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라 그래요? 수면 장애라고 그래요. 보통 막 건강한 사람은 잠이 좀 안 와도 어떻게 아 자야지. 그리고 마음을 가다가 한번 돌아놓아서. 하면 잘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수면 장애가 되면 안 자지는 거야. 자꾸 안 자지는데 안 자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잡생각들이 어떻게 잡념들이 즉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드는 잡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많은데 그 유전자 중에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배운, 자, 멜라토닌은 수면을 주고, 그 다음에 도파민은 뭐예요? 도파민은 이 쾌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수미가 막, 그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저 맨 뒷자리에서 막 내가 아이고 도파민, 그 도파민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25만 원 가치 있다. 나는 7만 원짜리로 맨 뒤에서 봤지만은. 25만 원 줘도 뭐요? 아깝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 이게 이제 참 우리 유전자를 켜지게 한 게 아깝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엔돌핀. 엔돌핀은 이거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그 창조주가 우리 뇌 세포 안에 우리가 행복을 알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소위 그건 제가 이름 갖다 붙인 겁니다.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 행복 물질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되면 불안감, 잡념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원래 평안해지면서 평안해지면 멜라토닌이 착 생산돼서 잠들어. 아시겠죠? 세로토닌, 평안. 그래서 이런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끌려고 하는 에너지, 그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악령의 에너지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 생각을 조금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지금쯤은 제가 묻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이제 몸에 배지 않으니까 자꾸. 이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그렇죠.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 사랑입니다.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원수라도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성령이 줄 수 있는, 정신님만이 줄 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에요? 죄, 심지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 사랑. 그 성경에 나온 사랑이야.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안 죽고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김정은이 벌써 갔어. 그렇죠? 나쁜 놈. 아니면 죽여버리지. 어떻게 죽이면 돼? 생명을 안 주면 돼.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해. 왜? 이상구 박사는 가만 놔둬도 어떻게 해?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근데 김정은이 자꾸 엇나가서 죽으려고 길을 쓰니까 그 김정은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느낄 때, 우리가 뭐를 받는 거요? 감동을 받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그런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뭐 안 믿는다. 제가 자꾸 여러분, 제가 무슨 종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영적 차원에 가야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다. 수면 조절 장애다. 영적 차원으로 안 가면 고쳐질 수가 뭐예요? 없다고. 영적 차원에 안 가면 어디까지 가면요? 현대의학적으로 가면 영적 수준을 완전히, 그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면제, 안정제. 그리고 약 가지고 영적 차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해결은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끄는 세력. 그래서 제 질문이 뭐였어요? 왜 나를 분노 조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영적 에너지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즉 악령이 자꾸 성령을 방해하는가? 그럼 악령이 성령을 방해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럼 왜 방해가 돼? 내가 뭐를 하지 않으니까. 예, 네, 악령을 확실하게 이게 악령인 줄 알고 거부하지도 않고 또 성령을 어떻게 선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정쩡할 때는 악령은 충분히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요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우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우울증에 빠져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를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부정적 생각, 죽어버릴까. 뭐 어떡하? 부정적한 것 다 전부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내 뇌파가 막 철저히, 그러니까 베타파에도 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파도 다 정도가 있어. 정도죠. 그래서 우울의 정도에 따라서 베타파가 아주 나쁜 베타파. 그런데 베타파 치고도 뭐 그저 그런대로 괜찮은 베타파를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알파파를 만들고 싶어 해. 그 만들고 싶은 방법이 뭐예요? 예, 네. 그거를 명상이라 그래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저 스님들도 그렇고, 아주 알파파로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가. 요가의 기본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이제 호흡에 집중하라는 말은 그 호흡이 뭐예요? 사실 생명이야. 호흡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은 호흡에 집중하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에 집중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에 집중하라는 말은 진리에 집중하라. 선에 집중하라. 아름다움에 집중하라. 즉,
사랑에 집중하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호흡에, 생명에, 사랑에 집중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나는 이 생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택한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는 분명히 선택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확고하게 선택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악령들은, 이 잡신들은 잡념을 보내. 막 집어넣어줘. 그러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그래. 쳐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뿌리치려고 그래도 어떻게 잡념이 없어지지를 않아. 그런 상황을 사로잡혔다. 잡념에 사로잡혔다.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뭐 어쩌면 야, 어저께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 K-pop 예? 그 탁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는데 막 온 세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K-pop 흉내 내는데 이제 한국서 그거를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심사를 하더라고.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팀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제 실제 무대를 하는 거. 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보니까 태국 팀하고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도 왔고 미국 팀하고 일본 팀이 이제 4개국이 이제 최종 결승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팀이 우승했어.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 그 이제 원조가 나와서 어떻게 악수를 하니까 일본 애들이요 이 악수했잖아요. 악수하고 나서 손을 봐.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야. 아시겠죠? 이게 잡신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벌벌 떨어. 너무 좋아져. 온 몸이 막. 야, 여러분. 그런 게 다 신이 들려서 그런데. 잡신이 들려서.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주체를. 그런 게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인간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그 왈츠 음악, 내가 벗어나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악령들이 하니까 나를 벗어날 수 뭐예요? 없다고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잡생각이 자꾸 나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잠이 안 온다.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 이 뿌리칠 수가 그때 어떻게 하면 자 우울증도 마찬가지. 참 그 한 4년 전에 아주 젊은 저런 부부가 왔어요. 남편은 의사야. 근데 이제 그 부부가 다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어. 근데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얘가 태어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백혈병이 걸렸어. 그래서 1년 동안 그 가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틀락날락하고 항암 치료하고 결국 애가 1년 만에 죽었어. 그리고 우울증 안 걸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울증 걸린 그 원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치는 거야. 크으, 이쁜 애기, 그럼 죽어버리니까, 그 애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둘 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앉아서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그 아기를 나중에 만날 수가 뭐예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왜?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응. 그렇게 다들 생각하죠.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하면 뭐 어떻고 뭐 이런 아주 그 좀 너무 뭐예요? 단순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딱 법칙이 있어. 딱. 요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애기가, 천국에 갈 수가 뭐요? 없어. 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신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어,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십일조 내면 복 줄 거고. 11조 안 내면 뭐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신앙을, 조건적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더라도 자격 여부를 막론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 심지어 김정은이까지도. 이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 조건적이 될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박사님,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도 안 믿고 세례도 안 받아서 안 된대. 자, 그러면 그것이 진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냐.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릴 수 있다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은 그 진리 믿어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란 것이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 최고의 진리를 여러분이 다 확신하고 마음에 가지고 사신다면,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진리. 자,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가르치고 있는 무조건적 하나님은 세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바람을 피워요. 누구하고? 바세바라는 젊은 군인의 젊은 처에 홀딱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탁 죽으니까 뭐예요? 그 아내를 왕으로 삼아.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한 그 악령에 들어서 거기에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문제거든. 다윗이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악령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마음 속에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바세바와 결혼하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름이 이제 나단입니다. 나단. 나단 선지자 보고 다윗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다윗 왕이 어떻게 그 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라는 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임무는 어떤 임무요? 목숨을 건 임무입니다, 여러분. 예. 만약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이래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합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말 안 듣고 이 너무 새끼 하고 뭐예요? 죽어버리면 그 뭐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 참 흥미진진한 얘긴데 시간상 이제 줄여야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큰 죄를 좋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왕을 폐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그 바세바와 사이에 난 당신의 아들 지금 돌밖에 안 지는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병이 듭니다. 이제 요 문제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둘 사이에 난 아기를 억울하게 죽이냐? 아기가 죄 지은 것도 뭐요? 아닌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2부 때 쭉 이제 좀 자세하게 할 텐데 일부는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 이제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의 용서를 위하여 뭐예요? 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뭐요? 믿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때가 차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다윗의 죄값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완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다윗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다윗의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다윗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다윗은 그것을 뭐요? 안 믿는다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다윗을 지배할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이 아기는 아무 뭐 없이 죽어. 아무 죄 없이 죽어. 자, 아기가 딱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 요게 이제 그게 하나님도 궁금하고 사탄도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다윗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이 아비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사단이. 왜 사단이 이겨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다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 죄값으로 네 아들을 죽어야 돼. 그래야 네 죄가 용서가 돼. 그것이 유대교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냐?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욕물 데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막 이 땅 위에서 막 하나님한테 물고 뒹굴고 그 다 더러워졌으니까 목욕도 못 해요. 그 목욕 싹 합니다. 그리고 새 옷 가져와라. 그래요.
갑상철이라 그래.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해요. 그걸 밥 먹어야지.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죽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걸 벗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윗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는 죄값은 내 아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갚게 되어 뭐요?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이구 어이구 내 죄 때문에 이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요?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탁 하는 말이 이 우울증에 걸린 이 의사 부인을 살린 거요. 아시겠죠? 보실래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우울증 걸린 의사 부인을 살린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는 뭐요? 갈 수는 있다. 저 다윗은 어디로 갈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내가 우리 천국 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들은 뭐야?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그런 하나님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 한. 그렇죠. 갓난 애기들이 어떻게 뭘 알아서 거부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일괄적으로 뭐예요?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지게. 에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도 갔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만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희망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생기니까 뭐가 생겨?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뭐요? 희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 의사 부인을 살린 거야. 그 의사는 왜 우울증이 걸렸냐고. 부인이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자기도 다 덩달아 우울증이 걸렸대. 아시겠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증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내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유전자 다 켜졌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은데 또 죽을까봐 못 낳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들 낳대.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진리가. 그래서 이런 진리를 다,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저도 이 분노 조절에 한번 걸려봤어요. 분노 조절 장애.
제가 그 미국서 막 열심히 그 이제 인턴 생활, 이제 그 수련의 생활, 레지던트 생활, 막 눈, 코, 뜰 새 없는 때죠.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두툼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내 땅을 수용하겠대. 나는 울산에 땅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해놓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여러분 1970년도 초반이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40몇 년 전이야. 그때 돈으로 5억 같으면 지금 50억 넘습니다. 예. 네. 와,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한국을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 친구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인감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 저는. 인감이 뭔지, 뭐가 인감인지, 뭐 인감 증명 어쩌고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그 친구가 다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한국서 제 도장 만들고 인감 증명 다 만들어 나는 뭐 하면 돼? 미국서 찍으면 돼. 그래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사기를 쳤어요. 돈 5억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 예. 50억이 날아갔다. 와, 열받대요. 응, 열받아. 그러니까 막 악령이 뭐예요? 저를 확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눈을 딱 감았다 하면, 예. 네. 돈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앞에서. 그리고 그 친구 얼굴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예요?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이놈의 이가 갈리고, 막. 이게 이제 화병이야. 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어떻게 확 덮친 거야. 이상구 이 자식이 그 골치 아픈 놈이니까 뭐요. 일을, 기회를 타서 죽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 악령과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우리는 그런 거를 화병이라 그러고 마는데, 화병 그려버리면 영적 차원은 전혀 고려하지 뭐요. 않는 말이에요. 그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즉 인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항하는 것들? 뭐요? 악의 영들에게, 예,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의학적 진실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이 나면 영적 차원을 어떻게
상관은 안 해. 이제 그래서 자 저는 이제 그걸 안단 말입니다. 와 근데 이제 죽겠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입 아니.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물을 마셔. 입이 마르니까 물 마실 수밖에 없죠. 물 마시면 자꾸 또 소변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가서 물 마시고 또 좀 있다가 오줌 누고 또 물 마시고 또 오줌 누고 또 물 마시고 또 오줌. 막 오줌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야, 큰일 났대. 네? 내일 또 환자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잠을 꼬박 못 자면 큰 문제야. 그래서 도저히 제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악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잠은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럼 눈 감으면 뭐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기 싫어도 그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 친구 얼굴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타나요? 악령이 내 뇌파를 조절하면 그렇게 보여. 네. 그래서 악령은 이 내 뇌파를 조절해가지고 온갖 현상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와야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멜라토닌도 안 나와. 못 자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자다가 침대로 아래 내려와가지고 끌어안고 하나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잠 안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왕 못 잘 거 샹 샹은 아니고 이왕 못 잘 거 찬송이나 부르고 밤을 새자. 그렇게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 생각을 받아들이지 뭐요 않겠다는 이제 각오야.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노래를 하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제가 뭘 상상했냐면, 제가 해군의 군의관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군함 갑판 위에 나와서 탁 보면, 달 밝은 밤이면 말이에요. 막 바닷물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하다고 달빛에 비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하늘 나라 하늘 가는 길은 그런 길일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저 자, 지금은 다섯 번 불렀구나. 여섯 번째다. 일곱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들어간다. 그런데 눈이 번쩍 떠지는데 아침이야! 일곱 번 부르는 사이에 뭐예요? 예, 멜라토닌 유전자 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켜줬어. 왜? 내가 하나님을 그 찬송을 하면서 내가 그 악령이 주는 그 분노를 어떻게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성령을
강력하게 뭐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야, 그러니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날 아주 잘 보냈습니다.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고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다 샤워하고 불 끄고 딱 누우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그래서 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자 찬송하자. 그래서 어젯밤에는 7번 부르고 8번째 들어가다가 잠든 거거든요. 아, 오늘 밤은 6번째 부르고 7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이 딱 떠진데 아침이야. 와, 그거를 5번을 했어요. 5번을 딱 하고 6째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이제 막 용서하지 싶은 생각이 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지난 5밤을 나에게 잠을 주셨는데 그 한 밤 한 밤이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는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데 1억으로 친다면 제가 5억을 다 뭐예요?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돈 5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을 탁 뜨고 그 친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이거 안 갈려. 그래가지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때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제 유전자가 또 켜져. 아시겠죠? 그 돈 뜯긴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 아직 안 들어.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 경험을 들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시도해서 그 성공을 하시면 그거는 500억, 5천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성공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대전에서 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투병 생활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한 1년 반을 하는 동안에 그 사장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부사장이 그 모든 기업체를 뭐예요? 자기 소유로 다 서류를 꾸며가지고 다 해놔버린 거예요. 서류 조작. 그 이게 이제 법적 투쟁을 해도 꼭 돌아가신 사장님이 어떻게 다 허락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거를 회사를 받을 수가 뭐요? 없게 돼 있어.
때문에 화병이 난 거예요. 이 화병 못 고치면 죽어요. 죽습니다. 비일비를 하다가 죽어요. 그 이 화병을 못 고쳐서 죽는 한국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속에서 병도 나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게 뭐예요? 화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악령들의 철저한 장악이야, 집에. 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느라고. 악령들은 지배해서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위마라는 데서 할 때 그분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재산이 아까우면 사모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지키시라? 생명을 지키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자꾸 그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부사장 얼굴이 나타나고 그 부사장 이름이 설모래요, 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설렁탕집 간판만 봐도 간판만 봐도 막 울화통이 터지고 막. 그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기도하고 노래 불렀어. 찬송. 그만큼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8일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박사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혈압이 막 올라갔어요. 그 혈압을 다 재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진리를 안다. 거 참 좋네.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저기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듣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부 저를 다 주시하면서 강의를 듣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뭐 맡았다. 이래서 애들이 안 쳐다봐요. 그러면 열받아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저를 강의는 분명히 들어. 왜? 노트에다가 뭐요? 다 쓰고 듣고 있는데 저 얼굴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나중에 그 산책 갈 때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왜 저 강의 시간에 얼굴을 쳐다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박사님, 오늘 아침 강의 시간 후로는 제가 박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 신뢰,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유전자를 키우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그 힘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침 강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처럼 이렇게 유명해지면 수입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수입이 됩니까? 자, 손흥민이가
저렇게 유명해졌다. 그럼 뭐예요? 수입원, 제일 큰 수입원이 뭐예요? 광고입니다. 광고 수입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만큼 막 왕창 알려진 사람이 없었죠. 이상구 박사 모르면 뭐요?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서 이상구 박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많고 그런데, 그때는 뭐, 그래가지고 막 이 광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한 건 하면요, 3억 내지 5억이었어. 요즘은 더 비쌀 거예요. 그, 저 같은 급을 특 A급이라 그러더라고요. 특 A급이 광고를 때리면, 그거, 여러분, 제가 한 20건도 더 신청이 되는데, 다 뭐예요? 사절했습니다. 왜? 왜? 그 뭐 광고했다고 뭐 죄 짓는 거요? 그렇죠? 그 뭐 나쁜 짓입니까? 아니, 예? 아니, 정수기 회사에서 우리 정수기 제일 좋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역시 정수기는? 뭐 고롱이야. 이러면 선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럼 기성복 역시 기성복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뭐 뉴사 센터가 이 정도는 아니죠. 다 삐까뻔쩍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왜 안 했겠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 왜? 그 수입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 저 센터도 멋지게 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자꾸 이 불편,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할까요? 그랬더니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신뢰. 참가자들이 너를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만약 네가 안방 테레비에 맨날 매일 저녁 나타나가지고 역시 정수기는 뭐 이래서 하면 신뢰가 충분히 가지는 뭐요? 않죠. 역시 저 사람도 뭐요?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제가 참 그 아까운 50억을 놓쳤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왜?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은 그 흔한 광고도 한 번도 뭐요? 안 하고, 그랬으니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났다면 그거 50억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구야, 너의 보화를 하늘에 모여 쌓아놓으라. 난 그 말이거든. 그 한 생명, 그 참, 또는 병은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얘기에 이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박사님을 쳐다볼 수 있겠고, 왜 쳐다 못 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경기도 무슨 군 축산협회 회장님이었대요. 그때 막 돼지 값이 뭐예요? 막 폭락해가지고, 다 망했대. 그 이상구 박사 그 죽일 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 이상구 그때 이 돼지고기 값, 삼겹살 값이 막 올라가지고 천정부지로 비쌌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돼지 기르는 양돈 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민들이 좀 불평이 있었대요 그때.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부에서 이상구 박사를 미국에서 데려왔다 이거지. 뭐 하려고? 34값 내리라. 그리고 실제로 고기 값이 뭐예요? 완전히 폭락해버려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상구를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돌격대를 조직했대요. 그래서 납치 살해를 시도를 했대요. 세상에. 그때 그런 건 저한테도 막 미국으로 협박 전화, 너 한국 다시 나오면 뭐야,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쳐다보질 못했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혈압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뭐 약으로 조절 안 되니까 박사님이 하시는, 뭐 이제 자기도 삼겹살을 물론 꺼내야 되고, 그래야지 이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오신 지 한 5일 되는데 혈압이 조절됩니까? 안 된대요. 그런데 오늘은 몸 컨디션이 참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방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문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그 웬일이야? 그랬더니, 박사님, 제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흔히 보세요. 이 마음 속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쫙 들어와서 진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와, 이게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떻게 된다 그래, 속이 확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화병,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근데 이 선택이 잘 안 돼. 노래가 안 나와, 입에서. 왜? 쑥 썰어. 이 쑥과의 투쟁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